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유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아, 요새는 날씨도 이 국민들의 마음을 알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유난히 겨울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부터 다시 눈이나 비가 내린다고 하죠. 그 이후엔 다시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자, 하지만 언젠가 봄은 옵니다. 자, 내일이 탄핵 표결이 있고요. 그 이후에 향후 정치 일정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야만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런 희망을 담아서 오늘도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어우, 정말 재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그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치유상담대학원. 치유상담대학원이 201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상담과 치유의 정태기 총장과 함께 개인, 가정, 사회를 살리는 치유자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문의 서울전화 599-2466, 599-2466입니다. 어머 세상에, 피디님 큰일 나겠어요. 피디님, 오늘은 소윤이가 대신 운전할게요. 회식 많은 연말연시 꼭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2588 기사님들이 좌우로 대기 중이에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연말연시 2588, 2588.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말, 말.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이 새누리당의 탄핵 대열 동참을 촉구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아마도 한평생 살면서 실수 한번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수습하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 특히 친박 의원들은 어제 있었던 청문회에서 고영태 씨와 차은택 씨가 증언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탄핵을 향한 타이머는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가결되느냐 아니면 부결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과연 몇 표로 가결되느냐도 중요합니다. 만일 220명 이상, 250명 정도의 많은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는 박 대통령의 결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내일의 결과를 조용히 지켜볼 겁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태풍 전야의 고요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부결됐으면 좋겠다. 만일 부결된다면 야당과의 협상은 4월 퇴진, 6월 대선으로 이행했으면 좋겠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이정현 대표의 개인적 바람이 과연 지금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공감을 얻을지 모르겠습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결국 여론이란 이름으로 표현되고 정당은 이 여론을 가지고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만일 이정현 대표의 이런 바람이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이는 공당의 대표로서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은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지 정치권의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곱씹기 바랍니다. 세월호의 노란색만 봐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고영태 전 블루케이 이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최순실 씨의 반응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최순실은 아마도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최순실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만일 알고 있다면 무엇을 알고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지금 최순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어머니의 마음으로 돌아가 국회 청문회에 참석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부분을 말해야 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KDI도 내년 경제성장률을 확 낮췄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이죠. 한국개발연구원. 예. KDI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7%였는데 2.4%로 낮췄습니다. 예. 2.4%가 만약에 된다면 2015년에 작년이죠. 2.6%를 성장률이었고요. 올해도 2%대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서 3년 연속,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2%대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KDI가 왜 이렇게 성장률을 낮췄느냐 하면, 그동안 우리 경제를 떠받치던 게 뭐 수출도 아니었고 생산도 아니었거든요. 예. 소비였습니다. 내수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근근히 버텼어요.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나 부동산 경기, 건설 경기로 버텼는데, 아하. 그래서 규제 강해지고 있죠. 내년부터는 이런 게 없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KDI는 심지어 지금 다들 뭐 미국으로 시작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한 해 내 금리,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권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까지 생각을 하면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KDI도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면 최순실 게이트를 얘기하는 거죠. 성장률이 추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계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계속되니까 소비를 안 하고 어떻게든 뭐 돈이 뭐 만약에 남는다면 저축을 하게 되는 거고, 기업도 결정장애를 안게 되죠.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 대규모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사실 지금 기업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기업들은 인사도 늦추고 조직 개편도 늦추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 소비 안 하고 투자 안 해서 성장률에 더욱더 영향, 악영향을 끼치지 않겠냐, 이렇게 KDI는 전망을 했습니다. 예. 근데 뭐 기업들이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청문회 끝난 뒤에 삼성전자 주가는 오히려 올랐어요. 예? 맞습니다. 엊그제 예. 참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렇게 추궁당한 걸 보면서 오른손으로는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지 모르겠는데요. 6일날에도 올랐고 어제도 올랐습니다. 예. 사상 최고가였습니다. 171.37% 올라서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아무튼 어제까지 177만 2천 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시총도 당연히 사상 최대겠죠. 278조로서 코스피 전체 시총의 22% 정도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청문회에 가장 수혜주는 삼성전자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입수 발랐던 립밤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유는 청문회에서 예. 새롭게 제기된 의혹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추궁은 당했지만 예. 아 이제 불확실성을 털어내는 것 아니냐라면서 내년 실적 전망도 좋으니까 노트7 악재도 털 것 아니냐라는 전망 때문에 주가는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한테 큰 선물을 줬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계속 얘기하는 게 미국으로 오라죠. 웰컴 투 아메리카죠. 미국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미국 밖에 있는 공장들 오고 해외 투자자들 오라라는 거였는데, 거기에 손정인 소프트뱅크 회장이 적극 호응을 한 거죠.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어제 트럼프 당선, 그 엊그제죠.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서 앞으로 4년간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58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러면 5만 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는 건데, 500억 달러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작년에 일본이 전체 일본이란 일본이 투자자가 미국에 투자한 게 449억 달러인데 그거보다
10% 더 많습니다. 선정이 소프트뱅크 한 사람, 그러니까 그 펀드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거고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2013년에 미국의 3위 이동회사죠. 스프린트를 인수했고 그 이후에서 T모바일 4위 업체까지 합병하려고 했는데 그게 좌절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이걸 다시 재추진하는 것 아니냐라는 거고. 예. 이 손정희 회장이 뭐 우리는 한국 제일동포 제일교포 3세니까 한국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손 마사요시. 뭐 트럼프 당선인도 마사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예. 일본은 이렇게 바삐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기업들이 미국으로 많이 요새 이 트럼프 당선 이후로 몰려가고 있는 모양이에요. 사실 트럼프 당선 때뿐만 아니라 이 오바마 대통령 당선 당시 때도 오바마 후보도 이렇게 이부마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해외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가려고 했었는데 트럼프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 완화 감세 내걸고 있죠. 법인세 확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해의 손짓을 하고 있는데 이번 처음에 이제 소프트뱅크가 응했고요. 계속 애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얘기를 하니까 폭스콘에서 애플이 OEM을 맡기는 생산을 막 대행을 맡기는 업체죠. 미국 투자를 위한 예비협상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미국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기업도 다 잡고 있습니다. 포드가 가지고 있는 펜터케인 공장이나 에어컨 업체인 캐리어가 인디애나 공장 멕시코로 빠지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결국에 안 나가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상황이어서 예. 미국에 대한 다들 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폴스바겐. 이 거짓 광고로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네요.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공정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클린 디젤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디젤은 깨끗하고 깨끗하다 맞아요. 그렇죠. 말씀하시는 이산화탄소를 적게 휘발유보다 적게 내뱉 뭐 내뿜는 건 맞는데 질소산화물이나 미세먼지는 더 많다라고 하죠. 그런데 예. 2007년부터 8년 가까이 디젤 엔진에 폭스바겐이 유럽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 것과 동시에 광고를 이런 걸 했습니다. 친환경과 효율성의 대명사 이런 게 거짓이고 과대 광고고 과장 광고라는 거죠. 그래서 373억 원을 부과를 했는데 이게 거짓 광고로는 사상 최대 과징금이라는 거고요. 폭스바겐이 전 세계에서 지금 여기서 두들겨 맞고 있죠. 근데 이런 과징금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센 편입니다. 이탈리아보다 한 5배, 6배 정도 더 많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10배 이상 더 우리가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 매출액의 1% 정도 부과했다라고 해요. 근데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그 결과를 받게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2차 청문회 어제 열렸는데 김종전 차관이 최순실의 수행비서 역할 정도였다. 이런 증언이 나왔죠. 예, 어제 이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고영태 전 WK 이사에게 최순실 씨가 김종전 차관을 어떤 사람으로 본 것 같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고영태 전 이사가 수행 비서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김종전 차관이 막강한 체육 권력을 휘둘렀고요. 이 체육계 대통령으로 불렸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는 이 충격에 빠졌다. 체육인 체육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체육계 반응을 전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 뭐 충격에 빠졌다는 것이 뭐 조금은 좀 이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이 고용태 씨 증언이 없었더라도 아마 이미 뭐 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봐도 이 최순실 씨의 이 체육 담당 수행 비서였다는 것을 다 알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광화문 촛불 집회에 체육인들도 많이 참석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체육을 전공한 교수나 이 학생들이 대부분이고요. 이 문화예술 쪽에서는 이 대중적인 스타들이 촛불 집회에 많이 참석을 하는데 이 촛불 집회에 참가하는 스포츠 스타들은 아직은 없죠. 이 충격이라고 말하면서도 왜 아직까지도 이 스포츠 스타 중에서는 촛불 집회에 참가하는 스타가 없는지 또 아직은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체육계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 이 김종전 차관도 이게 교수 출신인데 이분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예. 근데 이 김종전 차관이 이 박태환 선수한테 올림픽에 나가지 말라고 협박한 것과 관련해서 이 박태환 선수 측에서 잘못 받아들인 거라고 얘기를 했네요. 예. 예. 이 김종전 차관이 박태환 선수를 만나서 리우 올림픽에 참가하지 말라고 협박했던 일이 있었죠. 네. 이와 관련해서 김종 차관은 이 박태환 측에서 먼저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 아, 그리고 이 올림픽에 나가지 않으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건데 박태환 측에서 잘못 받아들인 것 같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명하면서도 죄송하다고 말을 했고요. 또 나는 이 김연아를 참 싫어한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김연아 선수 팬들에게 적절치 못한 표현이었다라고 이 간접적으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교수까지 낸 사람이 무슨 그 젊은 선수들의 그 스폰서 운운하는 거 이거를 뭐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거를 설명했다 이거는 좀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도 박태환 선수는 꿋꿋하게 자기 얘기를 잘 가고 있습니다. 쇼트코스 세계 선수권 대회 자유형 400m에서 금 1위를 차지했죠. 예, 이 쇼트코스 대회라는 거는 이제 이 올림픽은 50m 레인에서 열리는데요. 이 올림픽과는 다르게 25m 레인에서 열리는 대회를 쇼트코스 대회라고 하는데, 네. 이 쇼트코스 세계 선수권 대회 자유형 400m에서 이 박태환 선수가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1위도 중요한데 이 기록도 좋았거든요. 이 3분 34초 59를 기록했는데, 이 박태환 선수의 쇼트코스 역대 최고 기록을 2초 이상 줄인 기록입니다. 근데 박태환 선수가 지금 27살이거든요. 네. 이 기록 전에 자신의 최고 기록을 18살 때 세웠던 기록입니다. 18살 때 세웠던 기록을 지금 27살에 다시 갱신한 거기 때문에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기록 단축 외에도 어제 경기에서 첫 번째 50m 구간을 1위로 주파하고 난 뒤에 2위로 밀려났는데 네. 마지막 이 350m 구간에서 막판 스퍼트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전성기 때 보여줬던 폭발적인 막판 스퍼트를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보여주는 인상적인 경기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온나라 시끄러운데 축구협회까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 협회 예산을 불법으로 사용한 전형직 임원들이 적발됐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 문화체육관광부가 협회 예산을 이 불법으로 사용한 전현직 임원 23명에 대해서 예. 징계 요구와 함께 수사 의뢰 조치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문체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요, 이미 이름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조중현 전 회장이 이 해외 출장에 부인을 동반하면서 이 3천만 원의 부인 출장 비용을 협회 공금으로 사용을 했고요. 회장에서 물러나고 난 뒤에 이 비상근 임원으로 자문 계약을 하고 난 뒤에 매월 500만 원에다가 이 차량과 전담 기사를 제공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밖에도 이 협회 임직원들이 이 법인카드 가지고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노래방, 골프장 등에서 2억 원 정도를 사용한 것이 적발이 됐습니다. 아직도 카드를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군요. 예.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선입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좁은 차에서 생활하던 은훈의 가족이 새 집을 찾고 가스폭발로 전신 화상을 입은 현석이가 치료비 걱정을 덜 수 있었던 것은 다 여러분의 사랑 덕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위기의 순간 월드비전은 위기 아동 지원 캠페인을 통해 도움이 절실한 가정을 긴급 지원합니다. 연말 연시 여러분의 사랑이 꼭 필요한 곳에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월드비전과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재즈 보컬리스트 이동우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저는 벌써 옷 속에 내복을 챙겨 입기 시작했습니다. 와, 따뜻하더라고요. 실제로 내복 한 겹 더 겹쳐 입는 것만으로도 우리 체감 온도는 약 2.4도 올라간다고 하네요. 실내 온도를 높이지 않아도 되니까 그만큼 에너지도 절약되고 온실가스도 줄이고 지구 온난화도 막고 이런 걸 일석사조라고 하는 건가요?
올겨울 추운 날엔 난방기를 틀기 전에 내복부터 챙겨보세요. 아, 함께 있는 옆 사람과의 거리도 조금 더 가까이 해보시고요. 어때요? 벌써 따뜻해지셨죠? 때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더 따뜻하게 살아가게 한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Max 신상 장갑도 G-Max 헬스 장갑도 G-Max 가죽 장갑도 G-Max 장갑 파면 G-Max 대한민국 우리 장갑 G-Max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Max 일제강점기 조국 항일투쟁에 독립자금을 보태었던 재외동포 근대화 시기에는 선진기술과 인재를 길러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주었고 지금은 경제 영토를 넓히며 한류 확산과 모국의 역사, 문화를 바로 알리기 위한 공공외교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통일시대 전세계 720만 재외동포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발걸음에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이민으로 해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재외동포가 큰 자산입니다. 이 캠페인은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재단과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홍은희 씨, 잇몸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세차 살 때는 장기렌터카 SK 똑똑한 장기렌터카 똑똑한 가격 똑똑. 주유소 할인 똑똑. SK 똑똑한 장기렌터카 비교해보세요. 가격도 혜택도 SK렌터카에서 SK 똑똑한 장기렌터카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테리움 금강주택 신유래 신유래 출발하세요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유래 출발 새 아침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 여기에서 지금 고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등장해서 지금 세월호 인양 문제가 또다시 쟁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에 청와대에서 머리 손질을 했다라는 그 논란 때문에 7시간 문제는 이제 조금씩 그 퍼즐이 맞춰져 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다뤄온 특조위원들 어제 청문회 그리고 요새 나타나는 사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권영빈 변호사 전화 연결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 권영빈입니다. 예, 그 어제 청문회에서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이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고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 업무일지에서 이 장이라는 건 아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는데요. 세월호 시신 인양 X 콤마 정부 책임 콤마 부담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 이제 시신양 하지 않는 거냐 이렇게 이제 그 안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고 김기춘 전 실장은 아니라고 그랬다가 오후에 이 얘기가 뭐냐면 인양을 안 하면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취지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 부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참 너무 한심하고 답답해서 청문회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 하는 얘기는 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현재까지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인양하겠다는 것보다는
인양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심될 만한 상황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의 얘기는 좀 거짓말이고 좀 위증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여쭤볼게요. 예. 너무 많았다고 말씀하셨죠. 인양의 예. 그 인양의 소극적인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게 너무 많았다. 사례를 좀 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세월호 특조위는 인양에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인양은 미수자 수습하고 세월호 참사의 제1의 증거를 확보하는 거라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해수부에 그 인양 관련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게 한 30, 40%밖에 안 줬고요. 그리고 우리 특조위가 인양 현장에 실지 조사를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인양 작업을 하는 중국 바지선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도 거의 없었고요. 해수부는 특조위가 인양에 관련돼서 뭔가를 비판과 감시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든 그걸 회피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양이 안 된 사실들을 보면 과연 정부가 인양을 하려고 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바지선 위에는 왜 못 무슨 얘기로 해서 못 올라가게 해요? 네, 바지선 인양 작업을 하고 있는데 특조위가 올라가면 인양 작업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못 올라오게 했는데요. 예. 예. 그리고 감시를 하려고 하면 그거를 또 회피하려고 했다. 어떤 종류의 감시를 어떻게 하시려고 했길래 어떻게 회피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인양 작업이 국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 해수부와 상하이 셀비지만 로 이루어졌는데요. 특조위는 그걸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인양 공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예, 예. 어려움은 뭔지 그럼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음흠. 이런 거를 국민과 함께 풀어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인양 작업을 하는 바지선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 그 인양 과정을 지켜보자는 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절대로 보여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인양은 해수부가 알아서 하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런 취지였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왜 정부는 인양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아무래도 그 인양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다. 그 의지가 왜 부족하죠? 그러니까 뭐 저는 그래서 이번에 김영환 비망록이 그동안 애매모호하게 보였던 정부의 태도를 확실히 확인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세월호를 인양하고 시신을 인양하면 정부에 부담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어떤 진실이 드러나는 것들이 정부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까 봐 사실 그런 걸 막는 데 집중했던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 인양에 대해서 정부가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왜 저 머리에 뗀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죠? 그 네. 세월호 참사 당일에. 예? 네. 근데 뭐 사실 뭐 20분 동안만 머리에 따라 그러는데 이게 사실 20분이 아니고 그 저 뭐죠? 미용사분을 이 전화를 해서 오게 한 그 시간도 포함을 하면은 머리 하는 데만 20분이지만 사실 뭐 기다리는 건 1시간 2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정말 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사실 그 304명의 목숨이 죽어갈 때 자기 머리 하나 해야 된다고 태연하게 미용사를 불러서 그 올림머리를 하고 있었다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너무 끔찍한데요. 근데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예. 중요한 거는 머리를 할 때가 아니고 애들이 죽어갈 때 그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였거든요. 사실 그때 뭘 했는지 이게 지금 밝혀져야 되는 거죠. 그때 뭐 지시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 입장에서? 네, 지금까지 청와대는 세월호 7시간에서 뭐 보고를 몇 번 받았고 지시를 몇 번 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증거는 하나도 제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심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청와대 발표에 대해서 믿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생각하는 국민이 많이 있는데 청와대는 말로만 뭘 했다 하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근거 자료를 내놓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될 겁니다. 예, 그 7시간도 사실은 무슨 의혹이 제기하면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지 뭐를 했다라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전 이런 예. 대응은 사실 아주 굉장히 독특한 대응이거든요. 상대방이 예. 뭐 이거 했지 그러면 아 그거 안 했어. 그 난 뭐 했거든?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 뭐 했거든이 없어요. 전 그 이유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아마 그 당시 저희가 그동안 쭉 파악한 걸로 보면 예. 청와대의 그 기능이 마비됐던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밝히지 못하는 건 한 게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가 한 게 없는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느냐 예. 이것이 상당히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에선 그러더라고요. 머리를 했다 안 했다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와중에 머리를 하려고 했다는 멘탈이 더 문제라는 얘기. 예? 예.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좀 수고해 주시고요. 예.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권영빈 상임위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인 뉴스. 현장 책임자만 잘 임명해주면 대통령은 그냥 놀아도 된다. 임진왜란 때도 선조가 잘 싸운 것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 잘 싸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죠. 이 논란이 커진 이후에 이 발언을 한 당사자는 제대로 인사를 잘해달라는 뜻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예, 인사는 중요는 하죠.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인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스튜디오에는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인사 중요하죠. 예전에도 사람 뽑는 일을 인사라 그랬나요? 인사가 같은 한자로 쓰면서 두 가지 뜻이 있죠. 안녕하세요. 이것도 그렇죠.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건 사람의 위계에 대한 표현이 이제 예. 첫 번째 그 안녕하세요 인사고요. 그 위계를 만들어내는 일을 인사라고도 했고요. 둘 다 예. 인사. 그러니까 사람 뽑는 일을 인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이제 육방 체제 또는 육전 체제라고 그래요. 중국의 뭐 당나라 때부터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는 이제 고려 시대 좀 일부 이용이 되다가 조선 시대 정착한 체제에 의하면은 이제 2호 예병 형공의 6조가 있고요. 6조 중에서 우두머리 관서가 2조이죠. 2조가 인사 문관 인사를 담당했던 것이 아, 2조고 그렇군요. 2조가요? 예, 병조가 아. 무관 인사를 담당했는데 아. 이 2조를 천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뽑는 일은 어떤 개인이나 임금이 사사로이 하는 일이 아니고 와.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하늘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 뜻을 세상에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 아. 그래서 이제 2조의 일을 2조를 천관이라고 불렀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저 통치 행위의 핵심이 인사였다고 본 거죠. 뭐 이건 잘 아시다시피 과거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도 인사가 만사다. 인사가 만사다 이런 얘기를 예. 했을 만큼 예. 이건 뭐 동양 세계에서는 동양 정치 철학에서는 가장 기본이 된 얘기니까 사람 잘 뽑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였다고 할 수, 였겠죠. 사람을 뽑는 게 하늘이 뽑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은 문화관광부 장관이나 수석 인사를 최순실이 했으니까 최순실이 하늘이 되는 거네요. 원칙대로라면 예. 이제 하늘이 왕을 먼저 선별을 하고 예. 왕이 이제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다른 관직을 쓰는 건데 이런 식이라면 이제 하늘이 고른 인물이 대통령이 아니고 이제 최순실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 참 이제 기가 막혀가지고요. 놀랍지도 않아요. 그냥 아 그런가 보다. 예. 근데요, 이 인사 뭐 이 관리 시스템 뭐 체계 이런 게 있었어요? 예. 당연히 있죠. 일단 과거에 급제하거나 예. 남의 천거로 이제 벼슬사를 시작을 하면 이제.
각 직렬이 있고 직급이 있잖아요. 예. 이제 뭐 각 직렬 또는 직급에 직급으로도 따지면은 이제 그때그때 이제 몇 년간 근무하면은 이제 올라간다. 승급, 진급이 되고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진급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1년에 두 차례씩 그 포편이라고 하는 이제 공기사 고과 제도가 있었어요. 포편? 포편. 그러니까 잘한 거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고 예. 못하면 이제 감점을 주고 해가지고 그 점수대로 해서 이제 진급 순서를 정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진급 그 대상자 몇 사람을 이제 올리면 각 그 부서에서 이제 뭐 세 사람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그 심사를 해가지고 적격자를 천거하면 이제 그 외 그 춘향전에도 이제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구구이 뭐 저 낙점이요 자자의 관주로다 뭐 이런 것이 있듯이 아 맞아요 맞아요 예예 예, 예. 자자의 낙점이요 구구이 관주로다 했나 보다 예 그런 상태였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임금이 셋 중에서 이 사람이 적격하다고 해서 이제 점을 찍어주면 3배수를 올리면 그렇죠 3배수를 올리면 그 사람이 이제 진급되고 하는 이런 방식이었고요 요것도 좀 기준이 있었어요 근태라든가 청렴이라든가 주위 평판이라든가 이런 걸 살피게 돼 있었고요 지방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지역의 인구가 얼마나 늘었는지 조세가 얼마나 평등하게 이제 분배됐는지 아니면 이제 뭐 범죄가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높은 점수를 받는 기준점이 되었었죠. 아 이때도 주위 평판을 이렇게 그 들었군요. 평판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인사고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원부의 심사. 요즘은 지금 감사원이죠. 예. 요즘도 이제 감사원한테 걸리면은 뭐 정직 감봉 이런 처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원부가 감사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원부의 규탄을 받았다 이러면은 뭐 원칙적으로는 이제 원칙이 깨져서 문제지 원칙적으로는 이제 진급에 심각한 장애가 생기는 이제 이런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인사 고과 체계가 지금처럼 뭐 최순실에 의해서 뭐 예를 들면 무너진 경우가 있었나요? 아유, 그 나라가 망하는 전조가 진짜 그러니까 인사가 살벌한 말씀이죠. 인사가 만사다라고 할 때 네. 하나의 왕 체제가 무너지는 전조가 전부 인사권 인사 체계의 붕괴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조선 시대 우리가 이른바 이제 19세기 세도 정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세도 정치기에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번 사태와 비슷하게 네. 배후에서 공식적인 인사 체계나 인사 고과 시스템과는 별도로 사전에 이제 몇몇 가문들의 회의체 비슷한 비변사라든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정말 세도 가문에서 아예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 밀어넣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현장 부서에서 이 사람은 무능하거나 이 사람은 탐욕스럽거나 뭐 이래서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넣겠다 이렇게 안을 올려도 사전에 내정된 사람을 집어넣어버리면 이제 소용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미 19세기 한 중반쯤 되면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들을 해서 이제 막 신경도 안 쓸 정도가 되는. 그래서 원래 그러려니. 그렇죠. 다음번에 네. 무슨 대감은 뭐 안동김 씨 어느 집에서 나왔으니까 뭐 이조 판서 자리는 뭐 이 다음번에는 그래도 풍향조 씨 누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하면 되게 맞아떨어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몇몇 가문의 과두지배 체제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공식적인 이사 시스템이 작동할 수가 없게 되고요. 또 이렇게 되면 이제 임명되는 사람들이 첫째로는 왕이나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그 자리에 넣어준 사람에게 충성하는 거죠. 어제 청문회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은 명색이 일국의 차관인데 다른 사람한테 전혀 알지 못하는 민간인의 수행비서 소리나 듣고 있는 예.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가방 들고 다녔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예. 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예. 거거든요. 또 대신에 그렇게 해서 스스로 좀 낮은 치욕이죠. 일종의 이제 그 예. 국가 고원으로서는 치욕적인 위치를 감수하면 그걸 다른 걸로 보상을 받으려고 들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모질게 굴고 무엇보다도 이제 부패하고 재산 이제 갈취하는데 원신경을 집중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이제 국가 통치 기강이 무너지게 되고요. 나라가 제가 왕 체제가 망하는 전조가 인사가 무너지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이제 조선 후기 사회가 내부적으로 뭐 다양한 이제 발전적 측면도 보였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이 무너졌던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세도 정치기의 인사 전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 전횡이 이제 그러면 사실은 뭐 관직 사고 팔고 예. 예. 뭐 또 사실 뭐 관리들이 임금한테 잘 보일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최순실이 아니라 그 저 딴 사람한테 잘 보이죠. 이제 안동김 씨 세도가 네. 대표격이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한테 잘 보이면 되고요. 왕은 또 이제 이렇게 하려면
이 세도정 씨라든가 이런 이제 조선 후기 권문, 아, 저 고려 말에 이제 권문세가들의 이제, 인사권이나 정치 전횡에서 네.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뭐냐면 왕을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다른데 신경 쓰게 만드는 거죠. 좋은 거 그냥 먹고 그냥. 그러니까 네. 먹고 놀고 네. 즐기고 뭐 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서 일일이 이런. 야, 오늘 길라임이 많이 이뻐 보이네 뭐 이런 거다. 그렇죠. 네. 이 피곤한 것들은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이제 눈을 가리고 이목을 가리고 놀게 만드는 거죠. 또 왕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이제 생각해서 어떻게든 그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했지만 네. 뭐 이제 거기에 습관이 들면 잘 헤어나오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고요. 뭐 이렇게 이제 해서 뭐랄까 이제 왕 자체를 무력화시키게 되니까 그 다른 관리들이 왕의 눈치를 더더욱 볼 리가 없게 되는 거고요. 뭘 하는지도 모르죠, 뭐. 그렇죠. 그런데 네. 잘된 케이스도 있기는 있죠. 인사를 잘하는데도. 그러니까 항상 이제 시스템상으로는 뭐 초기 조선시대 경국대전을 만들 때나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세세한 데 신경을 쓰죠, 다. 인사가 많,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는 뭐 역사를 아는 이제 국가라면 또 국정 운영자라면 당연히 아는 거죠. 인사가 가장 중요한데 이거 엉터리 뽑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이 인사 고과라든가 이제 그 관직 임용제도 기준, 원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규정을 하고요. 그 규정만 따라도 이제 중간은 가고요. 왕이 맞아요. 사람 보는 눈이 제대로 있다면 더 좋은 인사가 되고 이런 거죠. 지금 사실 우리가 예. 필요한 거는 시스템의 완비인데 예. 그 시스템이 지금 국정농단 때문에 완전히 예. 망가졌어요. 이 책임은 분명히 누군가 져야 그렇죠.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예.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님이셨고요.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저는 탄핵이 이제 표결 붙인 내일 아침 7시 10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